글로벌 ETF 라운지 가상현실 경험해본 적 있나요? 내 방에 앉아 놀이기구 타기, 트래비스 스캇 콘서트 가기, 루브르 박물관 작품 감상하기. 이 모든 게 메타버스 세상에서라면 가능하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정확히 뭐냐고요? 메타버스, 가공, 초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는 사전적 의미라 잘 와닿지 않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 또는 포스트 인터넷이라 할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작년 한 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였습니다.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들었고요. 심지어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꿔버렸죠. 그러면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메타버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2022년 상반기까지 메타버스 산업은 꽤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겠다며 사명까지 바꾼 메타의 경우 기대 이하의 실적 발표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고요. 하지만 실망하기엔 일러도 너무 이르다는 거. 메타의 실적이 메타버스 산업의 실적을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더욱이 메타버스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산업이고요. 최근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의 보고서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중 맥킨지앤컴퍼니가 추정한 메타버스 산업의 가치는 무려 6천조 원! 심지어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이보다 더 큰 1경원까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고요.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총 시가총액이 18억 달러, 2조 원 규모니까 정말 엄청난 숫자인 거죠. 전 세계 최고의 컨설팅 기관들이 입을 모아 높은 성장성을 부여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 그런 만큼 투자자의 입장에선 바로 지금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력이 실질적인 가치를 가질 것인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알아보려면 이 세 가지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첫째, 기업의 투자. 둘째, 기술 발전의 방향성. 셋째, 소비자의 인식이죠. 새로운 무언가가 소문이나 허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혁신 성장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하거든요. 이건 일종의 어떤 법칙 같은 거죠. 기업들은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 기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런 투자들은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결정짓고요. 이를 통해 탄생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사람들의 소비를 통해 비로소 산업으로 형성이 되니까요. 혁신 기술, 혁신 산업은 자리를 잡기 전까지 언제나 구설수와 의구심에 시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인터넷이 그랬고, 2008년 구글이 시작했던 클라우드, 2016년 알파고와 이세국의 대국으로 화제를 모았던 AI, 그리고 전기차 역시 그러했죠. 그렇다면 기업의 투자, 기술 발전의 방향성, 소비자의 인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미래 먹거리 메타버스. 세 가지 체크 포인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글로벌 ETF 라운지 다음 시간에서 이어가겠습니다.